이번 시간에는 벼화자입니다. 벼화자를 포함하는 모양자 한자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화입니다. 삐친 별이죠. 나무목입니다. 나무인 것처럼 쉽게 삐치는 것은 아주 연약한 벼란 얘기입니다. 벼화자가 되겠습니다. 화알화자죠. 벼화입니다. 입구죠. 벼가 입속에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식량난이 해결됨으로써 또는 배고픔을 해결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화해진다는 얘기죠. 배가 상당히 고프거나 여러 끼니를 굶게 되면은 분위기가 화해질 수가 없겠죠. 건강상도 식후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벼가 입고 사람의 입에 들어갔을 때에 화하다,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배고픈 상태에서는 여러 끼니를 굶은 상태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알화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빼어날 숫자입니다. 벼화입니다. 벼화. 그 다음 아래 부분이 곧 내죠. 곧 이에 예, 곧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곧바로 벼는 곧바로 뭡니까? 빼어나다라고 하니까 조금 풀이가 잘안 되는데 이때는 자라다라고 풀이하면 쉽습니다. 벼는 곧바로 성장한다, 자란다, 벼가 잘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자라날 수, 빼어날 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빼어나다라고 풀이를 하려 그러면은 벼는 곧 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잘 큰다라고 하면 됩니다. 특출하다, 특출하다, 빼어나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빼어날 수, 특출할 수, 자랄 수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일월이자입니다. 벼화죠. 선칼도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도는 이렇게 적죠. 방으로 쓰일 때는 이 칼도가 아니고 이렇게 뚫을 곤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벼도 칼을 이용해서 베어야만 활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서 있는 벼는 활용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가 직접 이로움을 주려고 그러면은 수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월리자입니다. 벼는 칼을 이용해서 수확을 하여야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로움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월리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을 추자입니다. 벼화, 불화죠. 벼가 불에 타고 있다. 조금 이상하지만 벼가 늦가을에 되면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일부의 볏짚이죠, 볏짚. 볏짚을 불을 태우게 됩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병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볏짚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볏짚을 태우는 계절은 가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곡식곡입니다. 다소 복잡한 글자로 보입니다. 자, 선비사. 덮을매기죠. 하나 일. 벼화, 몽둥이 수 또는 칠수도 됩니다. 치다. 자, 선비는 덮여져 있는 한 톨의 벼라도 몽둥이로 쳐서 곡식을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어진 선비를 말하겠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과거에는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에 몇 년도입니까? 연도는 별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기하로 해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가장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몇백 년 전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훌륭한 선비 또는 어진 선비라고 한다면은 덮여져 있는 한 톨의 벼라도 몽둥이로 쳐서 굳은다는 거죠. 논에 심어져 있는 벼를 그냥 내버리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곡입니다. 그렇게 풀이하면 정확하게 기억 저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탈성자입니다. 벼화죠. 벼화입니다. 벼화자를 쓰게 되고 빼게 되면 남는 게 뭡니까? 북력북 또는 달아날 배죠. 배도 되죠. 그래서 벼를 북쪽에 태워서 실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탈성, 보낼성이 되겠습니다. 기가 차게 맞죠? 우리가 대북 지원, 살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곡식을 대북 지원을 차원에서 굉장히 북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낼성, 탈성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과목과. 이때는 과정과로 설명하는 것이 편합니다. 벼화입니다. 말두자죠. 벼를 말에 한 말, 두말할때 말입니다. 벼를 말에 한 대, 두대 헤아릴 때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벼를 심어서 수확하여 탈곡해서 가마니에 넣기 위해서 헤아릴 때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은 또 과목으로 만든다는 거죠. 수학적 측면, 과학적 측면, 생물학적 측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정과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벼화죠. 나 사자입니다.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벼가 항상 부족했죠. 벼를 심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심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울 사자가 되겠습니다. 한자는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지금은 이익을 목적으로 심기도 하겠지만 과거에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급자족이죠.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 그래서 벼를 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다. 사사로울 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벼화. 마늘 다자죠. 벼가 많이 쌓이게 되면 적정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옮길 이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화 입구입니다. 벼가 입속에 들어가야만이 화한 분위기가 된다. 좋은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죠. 배고픈 상황에서는 아무런 어떤 설명이라도 귀담아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빼어날 수입니다. 벼화, 곤내. 벼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곧 자란다. 잘 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랄 수, 빼어날 수. 특별하게 잘 자라난다. 특별할 수, 빼어날 수. 세 번째, 이로울리자입니다. 벼화의 선 칼도망이죠. 벼가 칼을 이용해서 수확하기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로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직접 벼를 수확해야만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일월일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을 추자죠. 벼가 불에 태운다. 조금 이상하지만 늦가을이 되면 수확이 끝나고 난 후에 볕집, 벼를 타곡한 이후 볕집을 일부 불에 태우게 됩니다. 병충해 예방 차원이죠. 그 계절이 가을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가을 초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금 복잡한 얘기, 복잡한 한자어죠. 손빗사자입니다. 덮을미역 하나 일, 몽둥이 수 칠수입니다. 선비는 덮여져 있는 하나의 벼라도, 한 트로의 벼라도 몽둥이로 쳐서 곡식을 거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서 힘들게 수확한 곡식을 헛되이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진선비겠죠? 자기는 뭡니까? 수확해서 충분한 양식이 되겠지만 일반 백성을 생각하면 한 톨의 벼라도 그냥 헛되이 버릴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곡식고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탈승입니다. 북력북이죠. 벼화입니다. 벼를 북쪽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워서 보낸다, 실어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승, 보낼승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벼화입니다. 말두자죠. 벼를 한 말, 두말 이렇게 헤아릴 때는 수확한 이유가 되겠죠. 수확되기 그 이전에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볍씨를 뿌리고, 벼를 심고, 농약을 치고, 제초제를 사용하고, 뭐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과목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벼화 나사자죠. 벼는 내 자신을 위해서 뭡니까? 키운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벼를 키워서 판매 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자어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옹길리자입니다. 벼와 마늘 다죠. 벼를 베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적정한 장소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옹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벼화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